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그 코로나19하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형태로는 뭐 이미 그 어려운 상황이 됐고,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이제 그 세계나 중국에 주는 의미는 그 지역 간의 협력,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협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고, 그래서 유럽은 유럽, 예를 들면 아시아는 아시아, 또 북미는 북미, 이런 그 지역 간의 협력, 지역 간의 자유무역의 회복,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뭐 로컬의 그 자유무역, 이런 형태의 아마 그 자유무역의 회복, 부분적인 회복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셉 같은 그 아직 아시아 쪽에만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시아 경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리더십을 이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이제 계기가 된 것 같고.